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개막 2연승을 내달렸습니다. 어제 화끈한 공격력과 또 투타의 조화를 앞세워서 기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반면에 오늘은 정말 심장 쫄깃한 경기. 이제야 비로소 야구가 또한 시즌이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야구가 시작됐구나를 또한번 느끼게 되는 투수전 양상이 펼쳐졌고, 한점 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 2연전 모두 이기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현수 선수, 문보경 선수가 타선에서는 활발한 타격을 보여줬고, 김민성 선수 1타점 있었고, 박혜민 선수도 이제 3루타 하나를 기록하면서 득점 하나를 올렸고, 진해수 선수가 오늘 이민호 선수가 빨리 내려갔는데 구원진에 가장 먼저 등판을 해서 1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었고, 고우석 선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이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상대 선발이 좌완인 션 놀린이었습니다. 양현종 선수와 다르게 놀린은 상당히 릴리스 포인트도 다양하고, 또 3루 쪽 투구판을 밟고 던지기 때문에 기존의 좌타자에게 강한 좌완 투수는 1루 쪽 플레이트를 밟고 던지는 투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좌타자 뒤쪽에서 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놀리는 3루 쪽 투구판을 밟고 던지기 때문에 오히려 좌타자에게 약점이 있어서 오늘 실제로 문보경 선수도 스타팅으로 나오고 좌타자들이 전진 배치가 됐는데, 오늘의 이 모든 득점이 좌타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회 원아웃 주자 없는 가운데 서건창 선수가 우전 안타를 치고 나갔고요. 김현수 선수가 또 연속 안타로 원아웃에 1, 2루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은성 선수가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이 됐는데, 놀린이 또 반대로 우타자를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유강남 선수가 놀린의 공을 1, 2루 간으로 밀어내면서 1타점 적시타를 올렸고, 3회에는 또 박혜민 선수가 선두 타자로 나와서 좌중간 쪽에 3루타를 때렸습니다. 좌익수 그리고 중견수가 달려 나왔는데, 둘이 뭐 데칼코마니도 아니고 경쟁을 하는 수비가 나오는 사이에 박혜민이 3루로 이동을 했고요. 서건창 선수의 또 좋은 컨택으로 땅볼로 1타점을 추가를 하면서 서건창 선수도 오늘 2번에 배치됐지만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고, 4회 투아웃 상황에서 또 마운드에는 윤중현 선수가 있었죠. 놀린이 팔꿈치에 타구를 맞으면서 다행히 이제 검진 결과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회복 잘했으면 좋겠고, 급하게 이제 윤중현이 올라와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만, 투아웃 주자 없는 가운데 또 루이즈가 왼쪽에 밀어치는 안타를 하나 만들어내면서 득점 기회를 살렸고, 문보경 선수가 연속 안타로 찬스가 이제 김민성 선수에게 넘어갔는데, 김민성 선수도 2루수 키를 넘기는 적시타를 하나 뽑아내면서 오늘 또 선발 출전하는 이유를 보여줬고요. 그 사이에 이제 문보경 선수가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면서 오늘 스타팅으로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이렇게 상대 선발이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자의 약하다는 데이터를 보고 오늘 문보경을 넣은 거, 벤치의 판단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서건창을 전진 배치하면서 어제의 좋은 흐름을 타격감에서 이어갔던 선수들이 있던 것 같고, 김현수 선수도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감을 끌어올린 게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홍창기 선수의 공백이 이런 경기에서는 조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3루타를 쳤잖아요. 그 앞에 홍창기가 출루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박혜민이 이제 홍창기가 오면 2번으로 나올 텐데, 홍창기가 좀더 출루를 해주면 득점 부분은 더 좋은 타격으로 타자들이 계속해서 루상의 주자가 있을 때도 자신감 있는 타격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호 선수가 오늘 일찌감치 내려갔습니다. 이민호 선수는 이 시범 경기 기간에 체인지업을 본격적으로 추가를 하고, 또 하이패스트볼을 잘 활용하면서 확실히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아 타자들이 하이패스트볼에 대한 준비를 잘 해놓고 나온 것 같고, 이민호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체인지업을 좀더 던졌으면 좋겠어요. 좌타자 상대할 때이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를 그리고 들어오니까 체인지업이 좀잘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구사 비율을 늘려서 선택지를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결과가 좋지 않았고 투구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시범 경기 때보다는 좀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난해 이런 내용의 이민호였으면 몸에 맞는 볼도 나오고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주자가 있을 때 장타를 허용하면서 대량 실점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투구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어쨌든 최소 실점에서 이기는 상황에서 진해수 선수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는 건 안 좋을 때 이 정도고 팀이 이겼으니까 다음번에 오늘 경기를 발판 삼아서 좋은 피칭을 해줬으면 좋겠고 안 좋을 때 분명히 또 본인도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등판은 또 홈경기니까 NC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더 피치 디자인도 바꾸고 좀 자신감 있게 승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민호 선수가 올라온 이후에 오늘 진해수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로 올라올 수 있는 투수는 최성훈이나 진해수 정도였는데 진해수 선수가 올라오자마자 이 홈런이 있는 소크라테스를 상대로 이 변화구를 기가 막히게 구사를 하면서 삼진을 잡아내고 다음 이닝 김선빈을 상대로도 또 삼진을 하나 더 잡아내면서 1이닝 두 개의 탈삼진 곁들이면서 두 번째 투수로 기아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놨고요. 이후에 이제 이정용 선수의 투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 첫 등판이었는데 사실 이정용 선수가 지난해 초반에는 조금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뭐 패스트볼이나 변화구 커맨드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기아 타자들을 힘으로 잘 눌렀던 것 같고요. 김대우 선수가 어제는 좋지 못했는데 오늘은 또 제구가 어제보다는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과 3분의 1이닝 수비에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제보다 좋은 피칭을 하면서 무실점으로 홀드를 하나 수확을 했고 함덕주 선수가 또 등판을 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오른손 타자를 상대로 기록이 더 좋습니다. 체인지업을 주로 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체인지업이 이 황대인 선수가 이 공을 잘 받아쳤어요. 그래가지고 피안타를 허용하고 연속해서 볼넷을 내주면서 좋지 않은 투구를 하고 내려갔는데 어제 기억을 해보시면 김대우도 그렇고 정우영도 그렇고 솔직히 무실점이긴 했지만 내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들이 두 번째 등판을 한 오늘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함덕주도 오늘 첫 등판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등판까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또 정우영 선수가 이후에 위기를 잘 넘기는 모습이었죠. 박찬호를 병살로 유도하면서 왜 위기 때 항상 우리는 정우영을 찾는가에 대한 답이 또 오늘 나와줬던 것 같고 9회 고우석 선수도 한 점차 상황에서 피안타와 장타를 허용하긴 했지만 가장 안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무실점이었다는 게 또 고우석 선수가 오늘 피칭 이후에 생각을 많이 해서 더 좋은 공을 던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운이 없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은 안 좋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챔피언스필드 불펜에서 내용들이 좀 좋지 못했고 개막 시리즈였던 걸 감안한다면 이 선수들이 점점 더 좋아질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두 번째 등판한 선수들의 내용이 첫 등판 때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시리즈를 거쳐가면서 컨디션을 점점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고 더 편한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점차 승부를 불펜들의 공으로 잘 지켰던 거 오늘의 체크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아, 이 불펜도 불펜이지만 오늘은 이 수비의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국가대표 유격수 오지환과 국가대표 중견수 박혜민의 수비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지환 선수를 먼저 보자면요. 7회 투아웃에서 김대유와 나성범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이제 LG가 시프트를 펼치니까 어제도 이제 김대유를 상대로 밀어쳐서 안타를 뽑아내는 장면이 있었고 오늘도 이제 밀어치면서 안타성 타구를 만들어냈는데 오지환 선수가 이 직선타 다이빙 캐치로 이닝을 끝낸 점 상당히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대유 선수가 어제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투아웃을 잘 잡고 나서 유타구가 안타가 됐으면 뒤에 타자를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깔끔하게 이닝을 끝낸 게 오지환 선수의 공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또 다음 타자인 최영우 선수가 또 이닝의 선두 타자로 나왔는데 좌익수 앞쪽에 떨어지는 애매한 타구였는데 오지환 선수가 본인의 키를 넘기는 타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뒤로 뛰어가면서 공에서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 시선을 맞추면서 슬라이딩 캐치로 아웃카운트를 하나 정리한 게 정말 좋은 수비였던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최영우가 출루를 했다면 뒤에 이제 함덕주 선수가 계속 주자를 내보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동점이 됐을 것 같은 여기서 최영우가 나갔으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지환 선수의 이 수비 두 개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고 박혜민 선수도 아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비에서
든든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이외에 이제 원아웃 1루에서 김민식 선수가 우중간 쪽에 잘 맞은 타구를 날렸어요. 거의 2루타성 타구였는데 또 박혜민 선수가 좌중간 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야,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편안하게 이 우중간 쪽에 타구를 잡았다는 게 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9회에 이제 이 김선빈의 먹힌 타구였죠. 이거는 사실 더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슬라이딩을 하면서 공이 가라앉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끝까지 포구를 하는 게 중요했는데 박혜민 선수가 슬라이딩 캐치로 타구를 건져내면서 정말 이 수비면에서도 박혜민 선수 잘 샀다. 확실히 이 선수를 믿고 투수들이 던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줬고요. 지난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원 KT전에서 홍창기 선수가 호잉에 비슷한 타구를 다이빙 캐치 실패한 게 기억에 남았는데 올해는 그런 장면을 좀 덜 볼 것 같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수비에서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하니까 오늘 최고의 장면이었죠.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8회에 최영우를 처리하고 나서 함덕주 선수가 황대인에게 안타, 김석환에게 볼넷을 허용하면서 원아웃 1, 2루가 됐는데 여기서 대타 나지환을 쓰면서 정우영으로 투수를 교체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나지환이 다시 들어가고 고종욱이 나왔는데 고종욱 승부를 어렵게 가져가면서 1-3 안루 위기가 되었고 1-3 안루가 되니까 홈 포스아웃을 위해서 수비가 당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박찬호가 초구에 컨택을 했는데 요 타구를 1루수 문보경이 잡자마자 홈으로 정확하게 던져서 먼저 아웃을 시키고 유강남 선수가 바로 이제 1루 쪽으로 쳐다봤는데 문보경 선수가 1루 쪽으로 다시 베이스 커버를 들어갑니다. 2루수 서건창 선수가 원래대로라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서건창 선수도 전진 수비를 하면서 2루 베이스 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1루수 문보경이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타자 주자는 그냥 살려주게 되고 또 김도영 소크라테스 상위타선으로 이어지는 찬스가 만들어질 뻔했는데 여기서 이제 유강남 선수가 정확하게 잘 던져줬어요. 그게 이제 주자랑 겹쳐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문보경 선수가 베이스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강남이 에러를 할 수도 있었고 한 번에 송구를 하지 못하면 타자 주자가 살 수도 있었는데 과감하게 던졌고 문보경 선수가 받아서 태그까지 완벽하게 해내면서 병살타가 만들어지고 무득점으로 이닝이 끝났습니다. 문보경과 유강남 하니까 또 저는 지난해 유령태그 사건 때 그때 3루수가 문보경이었고 포수가 유강남이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해에는 문보경 선수가 가끔 수비에서 특히 3루 쪽에서 아쉬운 판단을 보여줬지만 경험이 생기면서 1루 3루 어디에 놔도 지금 풀타임 2년차답지 않게 아주 침착한 수비를 보여줬고요. 유강남 선수도 오늘 뭐 견제사 아쉽긴 했지만 포수로서 침착하게 홈을 밟고 나서 바로 이제 타자 주자를 과감하게 승부를 봐서 송구하는 모습, 잡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플레이였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동 중에 다른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비슷한 상황이 KT 삼성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지찬 선수가 전진 수비를 하고 땅볼 타고 나왔을 때 홈에 던졌는데 원바운드로 살짝 홈베이스를 비껴가는 송구를 하면서 다행히 이제 3루 주자 걸음이 느려서 홈포스아웃을 시키긴 했지만 타자 주자를 살려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와 대비되는 문보경과 유강남의 좋은 합작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개치 장면, 숨은 장면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들이 고생을 하고 또 개막 시리즈에는 항상 많은 관중과 또 극적인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들이 고생을 하는데 최준용은 롯데에 지금 김원중 대신 마무리로 나오고 있지만 오늘 끝내기를 허용을 했고 김재윤은 5실점 패선 투수가 됐고 오승환도 2실점을 하고 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마무리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 9회 고우석 선수도 흔들리긴 했지만 다행히 무실점으로 잘 막았고 또 그 과정에서는 아니쿤 선수의 숨겨진 호수비가 있었습니다. 원아웃을 잡고 소크라테스의 안타로 원아웃 1루가 되었고 김선빈의 타구를 아까 설명드린 박혜민의 호수비로 투아웃 1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성범이 고우석 상대로 데이터가 좋았거든요. 나성범이 우중간 쪽에 2루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우익수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더라면 펜스까지 굴러가면서 주력이 나름 괜찮은 소크라테스가 홈을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쿤이 잡아서 한 바퀴를 도는 동작이 있었어도 등을 보이게 된다면 주자가 그만큼 진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니쿤 선수가 일부러 이제 타구가 가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잡은 다음에 바로 이제 커트맨에게 연결을 해서 소크라테스의 득점을 막은 부분이 오늘 이 수비 쪽에 숨겨진 명장면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수비로 인해서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뒷타자인 최영우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고 유지혁을 땅볼 처리하면서 오늘 경기 승리가 완성이 됐는데 박혜민과 오지환의 좋은 호수비들도 있었지만 아니쿤 선수의 숨겨진 호수비 베이스를 더 내주지 않는 요 수비도 상당히 조명해볼 만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MVP 박혜민 선수입니다. 개막 2연전 동안 공수 양면에서 돈값 제대로 했고요. 챔피언스필드 낮 경기에 이 햇빛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비가 어렵다고 하지만 해민조는 그딴 거 없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다른 외야수의 수비도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김현수도 어려운 타구들을 좀 잘 잡아주고 뭐 최은성이나 아니쿤이나 다른 선수들도 무리 없이 수비를 했는데 이제 홍창기가 우익수 쪽에 들어오면 수비도 그렇고 타선에서도 홍창기 박혜민 테이블 세터가 완성이 되면 홍창기가 나가고 박혜민이 연결하는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민 선수 오늘의 활약 계속 이어가서 초반에 홍창기 선수가 없는 공백을 공수에서 잘 메워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중 3연전 내일은 야구가 없고 화수목은 고척으로 갑니다. 제가 화요일날 직관을 하는데 또 직관 갔다 오면 승리 시에는 업로드가 늦어지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내일 이제 공식적으로 선발 투수가 발표되겠지만 아마 임찬규와 애플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제 시범 경기 때 조금 좋지 않았던 임찬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애플러에게 낯가리지 않고 타자들이 좋은 타격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